메인 카메라 저기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진짜 너랑 나랑 같이 안 나눈 이유가 네가 나의 이 전문적인 영상을 갖다가 망쳐버려. 재밌는 영상을 혼자 쓰레기 영상을 만든다. 혼자 얘기야. 그냥 막 별 어디다 다큐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생산성도 없고. 아니 영상이 재밌어. 예능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상을 버려버리니까 혼자 다큐 혼자 내용이.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골라 재미없어요 진짜로. 막 자꾸 내 영상을 지금 딱딱하게 이거를 내용 전달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해야 되고. 분위기야 뭐야 로봇이야 막 보내주는데. 또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지금 혼자 그냥 제가 이거 속이 얼마나 터지는 거야 같이 살다 보면. 아니요 집에 가! 그럴 거면 이 새끼야 놀지 말고. 누구? 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이제 주말에 항상 저는 이제 일을 해요. 일요일날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 항상 이제 유튜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쇼츠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소락스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락스가 자기들 유튜브에서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세차만으로 좀 넓혀가려고 자꾸 이제 본 영상들을 잘 올려주도록 있더라고요. 쇼츠를 보는데 카샴푸 작업을 하고 왁스 코팅제를 뿌린 다음에 물만 뿌리면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습식 코팅제들은 이 카샴푸 거품까지 다 헹궈낸 다음에 면도장면 위에다가 이제 습식 코팅제를 뿌리고 웁스를 쏴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코팅을 쫙 입혀주는 건데 카샴푸 거품 위에다가 뿌렸는데 코팅이 된다. 기딩도 이쁘게 생기고. 그래서 언능 그거를 이제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영상 찍자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해서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영상의 링크를 이제 우리 새하람 단톡방에 보내고 야 이거 아이템 빨리 공수해 했더니 요 매장이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일요일날. 야 이거 매장에 있어 이러더라고. 저희 쇼핑몰에도 들어와 있었고 이미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템이 2019년도인가가 나왔더라고. 나온 지도 꽤 오래 출시가 됐더라고. 세차를 자꾸 간소화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세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영상 한번 찍어보면 재미있겠다 해서 해서 이래가지고 영상 그냥 전달력이 흐트러지고 호흡이 흐트러지니까 보시는 특히 너 때문에 많이 이걸 내가 받아쳤으면 좀 재밌게 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정색을 하잖아. 하여튼 이거 참 재밌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소락스의 익스트림 뭐예요? 퀵 디테일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뭐 제품 이름도 잘 모르면서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탈지를 전부 다 끝내놨어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겠다고 차량 3대를 탈지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탈지는 내가 다고 탈지 다 끝나니까 그때 왔어요. 놀다가 놀다가 온 게 아니라 이제 전문 MC, 전문 앵커, 약간 이 새알람의 얼굴. 놀다 온 거지, 그냥 뭐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야. 작업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프리워치까지 전부 다 끝내놓은 차량이라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아, 보여주세요, 제품을. 자, 이 녀석이에요. 익스트림 퀵 디테일러. 본네 반판 기준에 4회에서 6회를 뿌려라. 본네 전체 같은 경우에는 8번에서 12번까지 분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뿌려볼게요. 카샴푸 위에 거품이 있는 상태로 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뿌려주고 이런데도 이게 전체 다 뿌려도 되는 거지. 척척척척척척. 근데 조금 많이 뿌려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향이 확실히 케미컬 틱하다. 냄새가 이거 영 좋진 않다. 뭐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3-4회 정도만 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도장면 같은 경우에도 한 6번 정도 뿌려주고 그냥 넉넉하게 뿌리지 뭐.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진짜 물 위에가 아니라 카샴푸 위에 된다는 게 좀 신기해. 여기서 되게 의미되는 게 도장면이 있고 물이 있고 여기 카샴푸 거품까지 있으면 코팅층이 잘 형성이 안 될 것 같은데도 물이랑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원래. 그런데도 그 영상을 보면은 되게 이쁜 비딩하고 시팅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전체 다 분사를 했어요. 이러고서 이 상태로 그냥 헹구기만 하면 된다. 눌러주세요. Like 아니 카샴푸 위에 뿌렸는데 이게 좀 신기하긴 하다. 뭐 이게 비딩이 영 이쁘진 않은데 영상에서 봤던 거랑 비교하면 어때? 그냥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그 영상도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일단 되네.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그 물을 뿌려보면서 비딩이나 슈팅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물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여쪽이 도장면에 뿌려요. 네.
확실히 우리가 알던 그렇게 이쁜 비딩이 나오진 않는데 딱 유럽틱한 비딩이 나온다. 소나스 자체가 유럽 쪽 회사다 보니까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비딩까지 나오진 않네요. 근데 아무튼 코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물을 튕겨내고는 있어요. 네, 꺼주세요. 한 번만 더 뿌려보자. 본넷만. 물만 있을 때만 어떻게 나오나. 뿌려볼게요. 예. 아니 거기다 뿌리면 어떡해요. 아니 카샴푸를 하고, 카샴푸를 하고 뿌렸어야지. 방금 물 없으라며.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아 영상 망쳤네. 근데 이래서 같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하시라고요. 아 진짜 왜 사람 영상을 망쳐. 아 미안해요. 아유. 오늘은 아유 미안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요. 집에 가요. 어디 가? 왜? 왜 울어? 일하러 나와가지고. 집에 가요. 왜 질질 짜? 세차하다 말고 그냥 바로 물만 한번 뿌려볼게요. 확실히 흐리멍텅하죠? 이 비딩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생각보다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비딩이 너무 별로네. 그러니까 영상 봤을 때는 우와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생깁니다. 비딩이 있고 하여튼 물을 튀겨내려는 역할을 확실히 해요. 코팅제 성능을 합니다. 이게 약간 유럽 쪽 아이템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비딩은 사실 퍼포먼스다. 약간 튕기는 게 진짜 비가 왔을 때나 자동차 오염물을 이제 튕겨내는 데에 슈팅이 좋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비딩이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건 어떠냐? 비딩도 좋은데 슈팅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코팅제들이 좀 탑에 있다라고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차량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봐도 그냥 뭐 아 나는 그냥 왁스 광만 나는데 하여튼 뭐 왁스 바르면 좋다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하는 분들한테는 비딩이 중요한 뭔가 기준점이 아니니까. 어쨌든 내 차에 뭐 보호 목적으로 막 코팅이 돼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 쓰기에는 좋을 것 같아. 세차 초보 분들이 그런 걸 되게 귀찮아하셔. 자꾸 막 프리워시하고 고압수 뿌리고 카샴푸하고 또 고압수 뿌리고 이 고압수 뿌리는 걸 되게 귀찮아하셔. 귀찮아요, 귀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시간 때문에 돈도 좀 아까운 느낌도 나고. 이게 휠도 된다고 하던데. 이 차량의 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를 안 한 차량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세정은 해놨지만 그냥 거품만 뿌려볼게요. 거품 뿌리고 서 브러쉬도 있어야 돼. 브러쉬요? 얘를 뿌려놓고 만약에 녀석을 이제 거품칠을 했어. 거품 떨어질 거 아니야. 뭐 이게 닦았다는 그런 과정인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닦았어. 얘를 닦았어 이렇게. 거품이 좀 떨어질 거겠지? 그렇지 그렇지 닦았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왜냐면 케이스리 한 대만 옆에다 같이 차 좀 대주세요. 먼저 궁금해진 게 있어. 궁금해졌어. 뭐가 궁금한데? 기존 습지 코팅제들을 만약에 근데 카샴푸 위에다 뿌리면 그건 안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얘만 그런 건지 진짜 요즘 국내에 나오는 그 좀 만나긴다 하는 그 습지 코팅제도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얘만 좀 특별한 기술력인 건지? 그니까 일단 카샴푸 위에다 뿌려볼까? 네, 예, 뿌려보세요. 휠에도 몇 번 뿌려볼까요? 1500번, 1800번, 1800번, 1800번? 그러면 나 하루 만에 나 정도로 올라와. 그치, 그 정도는 되겠다. 1800번을 하면은 일단 그냥 적당히 뿌려볼게요. 1800번까지는 뭐. 왜 말을 한 거야? 좀 넉넉히 뿌려봐주세요. 그래도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오케이. 많이 뿌렸다 할 정도로 이 상태로 한번 헹구면은 과연 또 비딩이 생겨날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됩니다. 코팅이 되긴 돼요. 너무 이쁜 걸 봤나? 기존에 너무 비딩을 이쁜 걸 보고 살았나 봐. 우리 지금 기대치 그 상태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퀵 디테일러예요. 퀵 디테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뭐 SIO2가 들어갔다 지속력이 한 달 이상 갑니다 하는 것들보다 제형이 좀 더 가볍고 뭐 내구성이나 지속력이 분명히 더 낮고 아 뭐 작업성도 쉬울 뿐더러 그 녀석들에 비하면요. 대신에 퍼포먼스도 좀 더 약할 것이다 는 당연할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들하고 얘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대상 분류거든요. 약간 하위계층? 아니 뭐랄까 동네에서 파는 삼겹살하고 호텔에서 파는 삼겹살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똑같은 돼지인데 뭐 약간 다 물감과 페인트의 차이랄까요? 제형이 확실히 좀 무거워요. 아니 그 정도의 좀 가벼움과 뭐 발림도 차이가 나고 또 페인트 원액을 썼을 때 이제 무겁잖아요. 대신에 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물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처럼 그렇게 센 게 아니다.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긴 하다. 그리고 그 이게 좀 유럽 거다 하는 면에서 좀 이봐 또 그냥 내려놓은 건데 바닥 때문에 이게 바닥이 거야? 지금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었어? 그래서 소리가 더 크게 난 거야. 세차장 바닥이? 그래?
넘어갑시다. 그럴까? 이것도 똑같이 카샴푸 작업을 해봅시다. 거품을 좀 더 내야겠네요. 루미너스 저희 희석 해주고 계세요. 100개 일로 하세요. 100개 일로. 예. 예. 공부 좀 하세요. 지금 뭐 얼마나 잘한다고 영어? 공부 좀 하세요. 난 태국어도 잘해. 해봐. 사와디 캅. 코쿤 캅. 아직도 희석 중인가요? 어, 지금 한참 하는 중이야. 뭘 한참 하는 중이야? 그거 금방 하는데. 바빠, 잠깐만. 저기 나 혼자 안 해요. 좀 도와주세요. 어, 금방 가. 아니, 그 뚜껑으로 그냥 확 부으면 한 5초도 안 걸리지 않나? 어, 거의 다 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제가 일할 필요가 없고 방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안 하는 것도 있고 혼자 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받아. 좀 그래.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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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쪽 저 반대편인데. 아, 반대편? 어. 오케이. 뭐하냐? 그만, 그만, 예, 네, 그만. 많아요, 많다. 이 상태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습식 코팅제도 한번 뿌려볼게요. 얘는 과연 이 거품이에서 날까? 이게 근데 진짜 나도 좀 궁금했어. 이게 저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습식 코팅제가 자체가 그런 건지 이렇게 해볼 일이 없으니까 사실. 권장사항도 이렇게 거품 스트레스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원래 습식 코팅제를 뿌리면은 이 면도 장면에 뿌리면은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뿌리자마자 뭔가 이렇게 막 물이 갑자기 퍼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거품에 뿌리니까는 또 그 체감을 못 하겠네요.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다. 한번 물 한번 뿌려주세요. 어, 예. 어떤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 나온다. 이게 되는구나. 아, 근데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네. 그래서. 어디는 생겨났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카메라로 보면 여기가 완전 친수예요. 그리고 여기도 좀 주세요, 고압수. 어, 예. 아, 이게 선수가 뿌려야지, 이게. 아, 안 된다, 이게. 이게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습식 코팅제는 이렇게 물기가 있을 상태에서 제품을 뿌려주고 고압수도 헹궈내주면 네, 되는데 이게 이런 퍼포먼스가 나와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일단은 확실히 이거 여기 그만하고 이제 넘어가서. 이 녀석이 특화되어 있긴 하네요. 확실히 거품 위에서 그냥 노는 것 자체는 애초에 진짜 그렇게 혹은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도 얘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나 봐요. 좀 신기하긴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습식 코팅제 더 고농 축인 제품도 거품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이 녀석은 그래도 빠진 데 없이 되긴 해요. 그동안 거의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썼다고 가정할게요. 이 전체 전체 구석구석 다 뿌리기 힘든데도 그래도 구석구석 코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녀석이 확실히 좀 특화되어 있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드라잉을 해봅시다. 그래, 한번 가봅시다. 신기하게 하네요. 진짜 영상대로 나오긴 하네. 습식 코팅제의 장점 중 하나가 일단은 코팅을 다 해놓으면 구석까지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물들을 빼내기가 쉬워요. 그냥 드라잉만 하고서 이 구석이나 이 틈새 있는 물기들을 제거를 안 해주면은 세차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물때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혹은 얼룩이 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습식 코팅제는 그게 단 장점이죠. 이런 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여기다가 타월 넣기 좀 힘들거든요. 물기 제거하기 은근히 이런 부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코팅이 구석구석 잘 되는 게 신기하다. 진짜 거품 위에서 있는 건데도 진짜 이거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이런데도 뽑기가 이게 약간 희열 느낀다고 환자분들은. 진짜 잘 되는데? 코팅은 그래도 진짜 구석구석 되는데요. 이게 과장 광고가 아니었네. 게다가 드라잉도 드라잉 한번 해봐. 뭔가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야. 굿! 이게 슬릭감이 생긴다. 그치? 슬릭감이 있네요. 많이 부드러워. 진짜 많이 부드러운데? 아니 이게 어떻게 거품 위에서 이게 되지? 좀 신기하다 진짜로.
광도도 좋아 보여. 어 진짜 반짝반짝하니 좋은데 얘 광도도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오 진짜. 오 생각보다 괜찮다.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에어로 만들 구석에 있는 것들을 물을 안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우리 군대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빼주기 시작을 하면은 도장면에 물기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 타워 한 장 가지고서도 드라이 전부 다 끝나거든요. 버핑 타이어이 필요가 없겠네요. 왁스 바를 일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 녀석의 경화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상세 페이지가 성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이 큰 회사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하기 싫었나 싶을 정도로. 그 상세 페이지 보면서 새로 고침 한번 해봤잖아. 내 컴퓨터 렉 걸려가지고 안 나오나 싶었어. 인터넷 끊겼나 우리 집에 가지고. 어 진짜 멀리서 봐도 괜찮아. 반짝반짝해 진짜. 어 전 이 정도 정도면 진짜 무락스에서 치고는 진짜 10점 만점 중에 진짜 주려면 한 9점 줄 것 같아요. 어이 근데 진짜 괜찮아. 이거 진짜 괜찮아. 오, 나도 광도를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야, 여기서 좀 사람을 홀리게 만드네? 약간 외탄도 있는 것 같아. 그니까. 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그 기존에 있던 코팅층까지 다 벗긴 다음에 지금 이걸 발랐기 때문에 순수 이 녀석의 광인데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와져요. 약간 유리막 바르고서 한 번 더 뭔가 다른 코팅제로 레이어링 한 그런 느낌까지 나줍니다. 야, 광도 진짜 괜찮다. 생각보다 여기선 좀 놀랍네. 근데 아 뭐라 해야 돼, 도장에서 느껴지는 슬립감은 일단 타월질 할 때는 분명히 슬립감은 괜찮아요. 한 6점? 슬립감 10점 만점 중에 돌아하면 6점? 그러니까 타월로 이렇게 드라잉 했을 때는 오오오오 실키하다 느껴진다 할 정도로 부드럽게 펴발라지는데 이렇게 카드로 던졌을 때는 그렇게 극강으로 보여지진 않네. 이게 내일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서 슬립감이.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비딩 빼곤 다 좋네요. 작업성 괜찮지? 어, 그 다음 광도 괜찮지? 슬립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뭐 카드가 안 내려간 것 뿐이지 만졌을 때의 느낌들은 오 할 정도는 나와요. 이거 솔직히 초보자분들이 쓰시라고 했을 때는 저런 추천할 만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프레어시를 했어요. 그 다음 카샴푸질 했어요. 얘 뿌렸어요. 고압수 뿌렸어요. 끝이에요, 세차가. 확 줄어들긴 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고농축과 좀 더 지속력도 있고 뭐 광도도 좀 더 이거보다 이쁘고 비딩 시팅까지 이쁜 더 자꾸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거 써보세요 괜찮아요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정말 광에 잘 맞춰진 환자라면은 오 이건 써볼 만하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나 세차 정말 귀찮다, 난 세차용품 진짜 트렁크에 난 몇 개 없다 이러신 분들한테도 쓰기가 좋다. 이거만큼 간소화되어 있는 세차용품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얼룩들이 또 잘 안 남았어. 생각보다 안 남아. 그래? 없네? 아마 드라잉하면서 드라잉에 이제 물기가 묻으면서 그 얼룩까지 좀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난이도도 어려운 녀석은 아니에요. 이거 영상 보면서도 이게 돼? 정도로 의심이 많았지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한번 햇빛을 내놔볼까? 어 근데 진짜 이 녀석 괜찮긴 하다. 이거 나와서 보니까 또 그러네. 아 여기 남았다 하나. 이쪽에 살짝. 근데 물때랑 같이 남았는데 요게 이제 얼룩일 것 같네. 약품 얼룩은 안 보여.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로. 괜찮은 거 좀 잘 찾아오셨네. 내가 17시간 걸려 내가 찾은 거야 이게. 쇼츠 나올 때까지, 아이템 나올 때까지. 얼마나 쓸데없는 걸 많이 봤으면 17시간을 보고 있냐. 아유 잠 좀 자. 그렇게 희석되나?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랄까 동규가 우연히 보고 얻어걸린 아이템. 17시간을 내가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여자 좀 그만 봐. 핸드폰 배터리를 4번 충전했어 하루에.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얘가 논다니까? 17시간 누가 어떤 사람이 17시간을 찍똥만 보고 있냐고 이거를 오라잖아. 카메라 여기다 그냥 난 얘기할게. 너는 거기서 해 그냥. 제가 저러합니다. 제가 지금 하시면 자기 위주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위주 조금 틀렸다. 한동안 아이템 리뷰도 많이 못했고 아주.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도 많이 시장에 출시가 됐고 했는데 더 재밌는 또 더 신기한 세차용품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사람한테 맞는 자동차에 맞는 또 편리함에 추구함에 맞는 또 시간에 추구함에 맞는 이제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도 두루두루 소개를 하고 또 너무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별로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보다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입장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맞는 소비자분들한테 맞는 혹은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맞는 혹은 환자분들에게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잘 찾아가지고 영상을 좀 세분화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따로 제가 혼자 나올게요. 진짜 이렇게 둘이 같이 다 댓글로 막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